저는 요즘에 세안을 하면서 기미, 검버섯, 잡티, 뾰루지, 여드름까지 싹 뽑아내면서 그 이후에 관리도 이 세안으로 하고 있어요. 여러분, 제가 열심히 팩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카메라 배터리가 뿅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요. 먼저 얼굴에 물을 적신 다음에, 이건 광고 PPL 아니에요. 이거 저 거의 다 이렇게 사용해서 한 통 더 주문했거든요. 좋더라고요. 율무 효소 클렌저, 이렇게 율무로 효소 클렌저로 나왔더라고요. 이거를 이렇게 쫙쫙 이렇게 해서 물에 적셔서 거품을 쫙 내요. 거품이 쫙 생기잖아요. 효소 클렌저로 나왔어도 우린 또 이런 걸로 만족 못 하잖아요. 왜 화장품에는 정량 성분이 함유돼야 되는 그런 게 있지만 우린 또 더 욕심이 많은 미인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거품을 쫙 냈잖아요. 천연 비누로 아니면은 천연 거품제로 이렇게 거품을 쫙 만들어도 돼요. 그렇게 만든 다음에 쫙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율무가루를 여기다 딱 부어요. 손바닥에 있는 정도, 그러니까 한 스푼 정도 이렇게 쫙 같이 문질러줘요. 그래서 이렇게 딱 거품과 함께 이렇게 싹 문질러 준 다음에 얼굴에 물을 적신 다음에 이렇게 싹 발라줘요. 피지 있는 부분도 쫙 발라주고요. 그리고 잡티 뽑은 부분. 이 방법은 구독자님께서 저한테 팁을 주신 거다. 거기에다가 더 강력하게 율무 효소 클렌저, 이거를 이제 같이, 그러니까 거의 2중, 3중의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. 이렇게 해서 쫙 바르고, 그리고 저는 여기도 이렇게 바른 다음에 바쁘신 분은 1분, 그리고 나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다 이런 분들은 3분 정도 있은 다음에 씻어내면 끝. 그러면 정말 잡티, 검은, 독소, 기미, 검버섯까지 쫙 뽑아내는 코익 셀룰라이드라는 성분이 피부 속에서부터 쫙 뽑아내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. 그리고 제거한 다음에는 더 이상 이 잡티가 생기지 않게 이렇게 도와준답니다. 제가 직접 해보니까 정말 깨끗하게 관리돼서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께 이 초간단한 방법을, 초강력한 방법을 공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건 우리 구독자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라는 거예요. 미인님들이 되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. 이 방법 저 방법 이렇게 응용해서 해보신 다음에 좋으니까 또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저한테 팁을 주시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. 이야기 하다 보니까 거의 뭐 3분은 금방 가잖아요. 원래 우리가 욕실에서 양치질하거나 이러면은 거의 금방 시간 가잖아요. 그런 다음에 이제 세안을 해주면 돼요. 아 참, 전 최근에 이 턱에 가끔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렇게 뾰루지가 올라오는데 이 턱에 있는 이런 것까지 쫙 뽑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드름균도 뽑아내는 초강력한 효과가 있는가 보더라고요. 이렇게 우리가 두툼한 이런 뾰루지 생기면 정말 오래 가잖아요. 짜야 되고, 근데 짤 필요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냥, 그래서 있는 다음에 이제 씻어내면 되겠죠? 깨끗하게 세안을 하고 왔는데요.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저녁 세안만으로 잡티, 기미, 검버섯, 피지까지 쫙 뽑아내고 베이킹소다 같은 거 쓰고 난 뒤 이렇게 빈 용기 씻어서 깔끔하게 해서 여기에다가 율무 효소 클렌저, 이 율무가루까지 섞어서 욕실에 두고서 이렇게 거품에다 톡톡톡 섞어서 그렇게 하니까 너무 간단하면서 세안으로 잡티를 쫙 뽑아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과 꼭 공유하고 싶었어요. 이렇게 율무팩이나 율무세안을 하고 나면 정말 유의하셔야 되는 게요. 세안한 다음에 피부가 피부 독소나 피지나 유분을 쫙 뽑아주는 반면에 피부가 건조할 수 있어요. 왜 우리가 비타민C 파우더 때도 그렇잖아요. 그래서 유분이나 이런 게 많이 제거되면 피부는 일단 건조해지면 주름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보습 제품, 네, 스킨토너 충분히 바르시고요. 뭐 히알루론산 같은 보습에 좋은 거 많이 바르시고, 그 다음에 이런 앰플들 있잖아요. 그리고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이런 앰플들도 쫙 이렇게 발라줘요. 보습 제품, 그리고 재생 제품 이렇게 잘 발라주셔야 다 다시 재생되면서 피부도 더 맑아질 수 있다는 거. 그래서 오늘은 율무 거품으로 세안으로만 잡티, 검버섯, 피지, 여드름까지 뽑아내는
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는데요. 이렇게 세안한 다음에 팩을 하면 더 3중으로 효과가 좋겠죠? 그러니까 앞쪽에 율무팩 되게 많이 소개드렸잖아요. 이거 참고하셔서 율무팩이랑 같이 하신다면 잡티 못 뽑으셨던 분들은 이 방법으로 꼭 효과 보시길 바랄게요. 우리가 귀차니즘이다 보니까 세안으로 어떻게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방법 꼭 도움되시길 바랄게요.